여기 밭 한번 보세요. 아, 아침에 여기까지 지금 작업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요 돌 작업은 마무리할 거예요. 어휴, 큽니다. 거의 마무리 다 돼갑니다. 보세요, 이제 이 끝에서 해볼까요? 여기서 보면 아래쪽으로 밭 언덕을 쫙 만들어놨죠. 여기서는 여기 보면 돌을 여기서 한 줄로 밭에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옆은 자갈하고 모래로 제가 다 덮었습니다. 일로 한번 보세요. 일로 와서 한번 볼까요? 아침에 또 빈틈 다 마무리 다 넣고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입니다. 여기에 이렇게 갖고 놓고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유채 씨를 뿌릴 거예요. 그럼 유채는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. 생명이 강해서. 그래서 아마 여기에 나중에 날이 따뜻해지면 이 언덕 쪽으로 유채꽃이 한 줄로 쫙 필 거 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자 잠시 후에 유채꽃 하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숨쉬기 좀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저 돌 작업을 하고 너무 힘들어가 조금 휴식을 하고 있는데 여 한번 보세요. 밤에 추워가지고 풀 이게 줄기에 얼음이 고드름처럼 저렇게 얼었습니다. 참 예술이네요. 하여튼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또 호수가 얼었던 게 녹으면서 물이 떨어지죠. 아, 미니언버스에서 잠시 쉬고 제가 금방 작업한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여기에 흙하고 유채씨를 섞어 놨어요. 듬성듬성 제가 뿌릴 겁니다. 씨가 유채 씨앗이 꽈지밖에 없네요.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거 좀 삭막하지만 요 경계석으로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오르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? 자,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 밭 아래에 조금 경계선에 자갈하고 모래 좀 이렇게 평탄했는데 사보라는 게 되게 힘드네요. 그래도 이렇게 또 하고 유채꽃까지 씨앗을 이렇게 파종하고 일을 마무리합니다. 석죽패랭이라는 건데 이게 꽃이 되게 예쁘죠. 근데 이걸 가을에 우리가 파종을 했는데 이 잎을 한번 보세요. 고라니들이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잘라 먹었어요. 그런데 이게 월동을 합니다. 겨울 내내 이렇게 자라요. 이걸 제가 철마 멘탈 충전소를 이걸 좀 옮겨 심기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것도 돈 주고 살려면 비싸요. 이게 가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.
요걸 좀 다 좀 더 캘 거예요. 이건 어차피 나중에 다 뽑아내야 되는 거라서. 이제 이번 주부터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화초나 이렇게 나무것도 심기가 이제 좋은 계절이죠.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숙죽 캐랭이가 아마 여기에 빈강 멘탈 송조에서 딱 들어오면 그 미니엄못 왼편에 한 줄로 꽃이 쫙 필 거예요. 이거 말고도 꽃을 지금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, 일단 저희들이 원래 일강 멘탈 충전소하고 철마 멘탈 충전소 그 사이에 또 이곡에 멘탈 충전소를 하나 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. 거기도 우리가 꽃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심을 거예요. 일단은 오늘 요 캔 거는 철마 멘탈 충전소로 옮겨 심을 겁니다. 석죽 패랭이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장면 촬영해 봤습니다.